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하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양분암 의원입니다. 저는 권성동 의원께서 지난 9일 대정부 질문 중에 제가 검사 재직 시 공권력의 하순이라고 발언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은 2017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해서 직원 한 명을 불기소 기소했습니다. 그러자 언론과 여론은 국회의원과 지역유지는 한 명도 처벌하지 않았다면서 신랄하게 비판했고, 한 시민단체에서는 권성동 의원과 A 의원을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춘천지검에서는 다시 수사를 했지만 예의원 보좌관을 구속기소한 데 그쳤습니다. 그 후에 수사검사는 모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철저한 수사를 하고 싶었지만 검찰 상부에서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 그래서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했다, 그 결과로 자기는 인사의 불이익을 당했다고 폭로를 했습니다. 대검찰청과 춘천지검은 이에 대해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고, 그 수사검사는 다시금 재반박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당시 총장은 이 수사를 원점부터 철저히 수사하라고, 수사하자고 하면서 강원랜드 수사단을 만들었고 저를 단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지난 대정부 질문에서 권성동 의원은 전 문재인 대통령께서 자기를 찍어서 수사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 수사는 시민단체의 고발, 당시 수사검사의 폭로, 총장의 지시에서 이루어진 수사였습니다. 저는 검사 재직 시 양심의 거꾸로 말씀드린다. 단 한 번도 공권력의 하수인으로서 수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역시 권성동 의원 수사면서도 전 정권으로부터 어떠한 요구나 주문을 받은 바 없고, 이 사건 수사를 통하여 제가 어떤 인사상 이익을 받은 바도 없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 의하여 엄청난 상처를 입었고 그 상처는 지금도 저에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법과 원칙, 양심에 따라서 수사하여 권성동 의원과 예 의원을 기소했습니다. 예 의원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나 권성동 의원의 재판부는 예 의원의 재판부와는 달리 의견을 달리하여 1, 2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 2심 무죄가 선고되면 검사 마음대로 상고할 수 없습니다. 민간인으로 구성된 상고심사위원회에서 상고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당시 상고심사위원회에서는 권성동 의원 사건에서 상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 의미는 비록 법원이 검찰과 견해를 달리하여 무죄를 선고했지만 이 사건은 검찰 입장에서는 충분히 기소할 수 있으며 대법원에서 판단을 받아봐야 할 사건으로 판단했던 것입니다. 즉 강원랜드 수사단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무리하지 않았다는 방증입니다. 수사를 받는 사람은 심한 심적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권성동 의원 역시 수사받는 과정에서 심적 고통이 따랐을 것이고 저 역시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받는 사람은 수사검사를 비난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근한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게 수사검사의 숙명입니다. 검사는 양심과 법과 원칙에 따라서 유죄의 확신이 있어서 기소한다 할지라도 법원에서 견해를 달리하여 무죄를 선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권성동 의원은 자기 사건이 무죄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치면서 수사검사했던 동료 의원을 향하여 공권력의 하수인이라고 외치고 인격적 모욕과 모독을 했습니다. 정도가 지나쳤습니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인 여러분, 우리 22대 국회에서는 의원 상원의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을 삼갑시다. 우리의 품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언동을 삼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